안녕하십니까. 6시 번개 토크쇼입니다. 아침 6시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찍는다고 수고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침 6시에 어떻게 이렇게 매일 찍겠습니까? 자, 찍어 놉니다, 여러분. 그래도 하루하루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루하루 나오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들으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제 번개쇼에서 또 좋은 말도 해주고 또 뭐 모르시는 분은 뭐 그럼 뜻을 못 알아들으면 댓글을 달지 마라 그럼. 그럼 왜 이상한 댓글 달고 그래? 기분 나쁘게. 백 빠지잖아. 희망은 주지 못할 망정. 어떤 분 진짜 어우 오늘도 희망차게 즐겁게 봤습니다. 너무 잘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막 이렇게 달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?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. 근데 자,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%의 재능과 우리가 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. 우리나라는 백이 좋아야 됩니다. 참 그 힘없는 백이 없는 이런 분들은 참 어떡하면 좋습니다. 우리나라는 특히나 유독히 백이 있어야 됩니다. 줄을 잘 서야 되고, 여러분 슬픕니다. 백 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야 되고, 어? 자, 그러나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 1%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, 그 안 사람들은 그냥 백으로 한마디만 하면 돼. 그냥 한마디 딱 던져서 예, 제 정리해. 그러면 그냥 끝나. 뭐가지 잘려. 야, 우리 이런 세상,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답니다.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도 자, 곧 백이 있고 줄이 있어야 우리나라는 사는 법이 이렇게 돼버리는 우리나라 참 슬픕니다.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진짜 누구나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영업하고 장사하고 하시는 분들 그 진짜 어? 세금 내려고 어? 월세 내고 하려고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도 다 저기 어? 이렇게 슬프고 여러분들 맥 빠진다 이럽니다. 맥 빠져. 여러분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성 희롱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니 참 맥 빠집니다.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시기에 힘든 세상에 너무너무 맥 빠집니다. 여러분 그러나 곧 백과 돈으로 사는 세상은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열심히 살아봅시다. 1분 번개 토크쇼였습니다. 이만 끝.